여름 특집 대단했죠. 뜨거웠어요. 19금으로 저희가 특별히 한번 준비를 했었잖아요. 예, 정말 뜨거웠습니다. 반응이. 예, 어른들의 말 못할 그 고민을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저희가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는데 오늘도 역시 사랑 특집이 이어집니다. 신동엽 씨한테 얼마나 유익했겠어요. 아, 근데 지난주에는 성인들의 사랑이라면 오늘은 애틋하고 아름다운 뭐, 가족 간의 뭐 사랑. 여러 가지. 지난주가 더 애틋하지 않았어요? 매주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네. 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사랑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사람. 그렇게 이분은 진짜 사랑이 네.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자, 소개해 주시죠. 이윤석 씨. 네. 유정빈 씨. 네. 은정 보라. 아, 예쁘다. 진짜 이윤석 씨는 좀 장가 가면 살 좀 찔 줄 알았거든요. 원래 결혼하면 찌거든요. 야식도 같이. 결혼하면 원래 쪄요? 좀 쪘어요, 저도.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예외도 있네요. 네. 살을 찌우려면 찌울 수도 있는데 네. 제 뼈대 자체가 기존 몸무게에도 버거워하는 뼈대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골밀도가 안 좋다는 얘기네요. 골밀도가 저희 골다공증이 좀 있어요. 그렇죠. 뼈 자체가 진짜 가늘어요. 진짜면 네, 생선 가시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예인 축구대회를 했는데 네. 아, 경기 시작 전에 몸 풀다가 발에 뼈가 부러진 사람이 저가 최초예요. 몸 풀다가 하나 앨범 냈어요. 예. 아, 사실 샌드페블즈 선배님들의 명곡이기도 하고. 나 네. 너가 자리. 네. 그거를 샘플링해서 나온 곡인데. 춤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권총처럼 해줘. 아, 네. 아, 한번 여기서. 네, 봅시다. 더 이상 감추기 예, 싫어요. 예, 2승을 차지했죠. 그렇죠, 우리 대건군인데요. 방송 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은행에 갔는데. 예. 은행에 갔는데? 네. 뭐라고요? 방송 봤다고 네, 힘내시라고 네, 달력 주시면서. 과연 이 고민이 오늘 3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자,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오늘 내게 또 크리스마스. 엄마가 필요해. 엄마 필요해. 피곤한 남자. 처음처럼. 크리스마스 같은 거 아니고. 엄마가 필요해. 30대 여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언니 예쁘게 읽을게. 네. 응? 마음에 안 들면 지적해. 네. 그러면 혼난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아, 진짜. 아, 진짜 바람이죠.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번만 더 봐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한 번 더 참으면 세 번째예요. 조용히 해라 그래. 애들 조용히 해라 그래. 애들 좀 조용히 시켜. 아, 반전인데요? 오, 내가 말 좀 했어. 미안해요. 됐다. 안녕하세요. 전 두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결혼하면 의지할 사람이 친정 엄마라고 하던데 저희 친정 엄마는 달라요.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엄마가 하시는 일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우, 우리 딸 제이야. 엄마 배고프다. 밥 좀 차려. 이 김치 정말 맛있다. 이 김치 좀 제이야 싸줘. 이 김치 좀 제이야 싸줘. 엄마 아, 가져가게. 오늘 가져가시는 거야, 진짜 엄마가? 아. 그렇습니다. 첫째 엄마가 하시는 일. 김치며 밑반찬 죄다 가져가시는 일. 와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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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니스티 색깔 너무너무 예쁘다. 이거 엄마 줘. 엄마 가져다 좀 쓰게. 둘째, 딸 화장품이라면 몽땅 쓰러 가시는 일. 할머니 너무 졸려. 할머니가 많이 놀아줬어요. 벌써 5분이나 벌써? 5분이나 놀아줬는거? 이제 니들끼리 가서 놀아. 셋째, 손주들 놔두고 하루 종일 주무시는 일. 친정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엄마는 첫째 딸인 제가 첫 애를 낳는 순간에도 밖에서 술 드시고 늦게 오셔서는 아기를 낳든 말든 주무시기만 하셨습니다. 아버지 같구나. 심지어
둘째를 낳았을 땐 이틀 뒤에 오셨어요. 이틀 뒤에 오셨어요. 전 이런 엄마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엄만 진짜 제 친엄마가 맞는 걸까요? 우리 엄만 정말 절 사랑하긴 하는 걸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사실 엄마라는 존재는 또 당연히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남자들이, 아들들은 모를 거예요. 여자한테 친정이라는 것은 뭔가 삶의 버팀목? 그렇죠. 예, 돌아갈 곳? 고향?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와이프만 봐도 이제 자기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급하게 전화해갖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장모님께서 갑자기 오셔갖고 또 다 해주시고 가시고 그런 모습이 또 일반적인 거잖아요. 예. 엄마의 사랑을 너무나 갈구하는 고민의 주인공 나와 주세요. 아이고. 예, 별 말씀을요?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윤석 씨는 가만히 계세요, 윤석 씨가. 가만히 계세요, 윤석 씨가. 다쳐요, 다쳐요. 자, 엄마한테 서운한 게 지금 많은 상태인 거죠? 네, 정말 많아요. 예. 엄마들이 뭐 딸 챙겨주는 게 꼭 의무는 아니지만 그쵸. 이제 너무 당연하게 가져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꼭 오시거든요. 아. 근데 이제 딱 오자마자 시댁 갔다 왔어? 어머니가 또 못 사주셨어? 오. 이거 먼저 물어봐야 돼. 맞대야, 맞대. 못 사주셨어, 엄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흔이 넘으셔서 반찬을 어렵게 해주시는데 그런 반찬까지 다 가져가고 제가 어떨 땐 너무 얄미우니까 아, 없어, 다 먹었어 하면은 에이, 뭐가 없어 하면서 냉장고까지 다 열어가지고 다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진짜 우리 엄마 철이 없구나. 남편 보기 좀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뭐 말을 안 하지만 제가 좀 민망하죠. 그렇지, 민망하지. 철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또 있어요? 보통 이제 생일 때가 되면은 일주일 전부터 저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해요.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하는데 뭐 잡채 꼭 집어서 또 갈비찜. 예, 갈비찜. 아니, 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생신 때? 예. 생일이니까 갈비찜이랑 잡채 이딴 것 좀 해놔, 이런 걸. 예, 뭐 소고기 먹고. 다시 말해요. 잡채. 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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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제 일주일 되면 생일인데 엄마가 잡채도 먹고 싶고 갈비찜. 고사리나물, 소고기 넣고기 먹고 싶어. 어머, 제이 씨 연기 겁나 잘하네요. 연기 겁나 잘하네요. 엄마가 연기를 더. 엄마가 얼마나 들었으면. 네? 일단 엄마니까 아유 얼마나 먹고 싶으면 딸한테 그래 싶어서 이제 해드려요. 근데 그게 해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저희 엄마는 제 생일 때 미역국 끓여준 적도 한 번도 없고 미역국 끓여준 적도 한 번도 없고 제이 씨 생일 때요? 예. 에이, 거짓말. 어렸을 때도 아니 결혼 후에 아니 어렸을 계속이요. 어렸을 때도? 올해 몇 살이세요? 33이요. 33년 동안 한 번도? 제 기억엔 없어요. 뭐 더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미역 알러지가 있으신 건 아니세요? 아니요.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엄마가 배려가 있을 수도 있죠. 본인은 그렇다 치고 네. 그 손주분들은 좀 챙기시나요? 저희 첫째 돌잔치 때 오시긴 오셨는데 술이 많이 취하셔가지고 술이 많이 취하셔가지고 돌잔치예요? 돌잔치에 오는 어머니가? 시댁어른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 시간 뒤에 왔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도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술 냄새 날 정도였던 건데 너무 오버하신 많이 취했어요? 또 가장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동공이 풀려 있었어요. 혀가 꼬일 정도로? 네. 샤넬 축하해요! 이 정도로? 윤희야, 아우 할머니 왔어. 아우 할머니 왔어. 연기 겁나 잘한다. 연기파 출연자야. 아니 그거 아니 이거 제일 잘해. 일단 어머 친정 어머니가 와 계세요. 어머니 이제 술을 드시고 오셨는지. 친정 어머니 어디 계세요? 네. 어머니 어떻게 술을 드시고 가실 수가 있어요? 돌잔치에? 그 좀 손님이 계셔갖고 일찌감치. 아 미리 또 비즈니스가 있으셨어요? 예예 예. 아 술 많이 취하셨었어요? 좀 취한 것 같지 않은데 또 딸이 보기엔 또 취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원래. 술 취한 사람이 본인이 취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머니, 우리 딸이 오늘 지금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고 나오셨는데 이해가 되세요? 아, 예. 제가 원래 좀 푼수고 또 딸이 친정엄마 같고 마음도 편하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네.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원래 아니,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인정해버리니까 그냥 인정하면서 끝이에요. 계속 앞으로 신세지는 거예요. 그냥 친정엄마 같아요. 음식을 왜 싸우는 거예요? 저는 또 시간도 없고요. 장사하다 보니까 음식도 잘 못하고 또 딸이 음식을 워낙 잘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대놓고 먹겠다는 얘기네요. 뭐 앞으로도 먹어야죠. 어차피 먹었는데
근데 실제로 미역국 한 번도 못 끓여주셨어요? 아유, 기억을 끓여줬죠, 어렸을 때는. 근데 기억을 못하죠, 제이가 어린데. 그럼 어머니 정확하게 몇 살 때 너 끓여줬단다 얘기를 해주세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까. 두 살, 세 살, 네 살 때. 두 살, 세 살, 네 살 때. 제일 기억 안 나니까 딱 끓여줄 거야? 세 번 우겨도 되는 나이네. 그렇죠. 그러나 방법이 없네. 너 그때 미역국에 빠질 뻔했어, 김태야. 일단은 그래서 여동생이도 이렇게 나오셨다면서요. 아, 여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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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계신 분은? 저희 남편, 사랑하는 남편. 아, 본인 남편. 아, 네. 사랑하죠? 많이. 본인 집에 오셔서도 어머님이 이렇게 처럼 행동을 하십니까? 아, 일단은 어머니 가게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 사람들하고 가게에 좀 데리고 가서 술을 먹으면 한 일단 두 배를 받아요, 돈을. 일단 두 배를 받아요, 돈을. 그래서 깎아주는 게 아니고,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네? 두 배. 네, 다이어트 선명에서 가서 맥주랑 안주 한 세네 개 먹으면 30만 원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랑 둘이 가서 소주에다가 안주 하나 먹으면 무조건 5만 원. 와. 네, 무조건 5만 원. 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는 계속 어머니 왜 이렇게 표정을 봐야 되세요? 따님이 개인적으로 먹는 건 그렇다고 쳐도 회사 단체로 와서 먹은 걸 그렇게 두 배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글쎄, 두 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네. 한 바퀴 더 받았어요? 그럼 받기도 해요. 더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남보다 더 받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생각으로? 기분이 일단 오면 딸이 오면 좋고 기분이 업이 되고 막 그러니까는 막 그럼 싸게 줘야지. 그럼 싸게 줘야죠, 기분 좋으면. 이 정도 먹으면 기분 좋아, 50만 원! 아니 근데 큰 딸은 오면 그냥 다 공짜인데요. 어. 작은 딸은 제가 받아요. 그래? 그거 왜 그래요? 그래? 큰 딸은 얻어먹는 게 많아서? 아, 얻어먹는 게 많아서? 어머, 큰 딸은 다 공짜라는데요? 네, 저 집이 멀어서 잘 안 가요. 야, 엄마 그 말씀 너무 잘하시네. 언니 고민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많이 되죠. 진짜 제가 저희 집에도 왔을 때 냉장고를 좀 뒤지고 하니까 남편 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 냉장고 뒤지고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죠, 솔직히. 네, 아까운 건 아닌데요. 예. 보통 친정 어머니들은 이렇게 반찬 같은 걸 자주 해주시는데 예. 장모님께서는 항상 가져가시려고만 하시니까 좀 편한 점이 있죠. 아니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따로 챙겨주시는 것도 좀 있지 않으세요? 네, 아직까지 밥 한번 얻어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럼 제일 서운했던 일은? 뭐 여러 가지 서운한 거 있을 때마다 그냥 아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정말 제가 첫째 나왔을 때 저녁 6시부터 입원해서 서아째 진통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새벽 2시에 이제 택시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또 수리가 또 만취가 돼가지고 오셔서 아유 딸 힘내 이러더니 저 그렇게 진통 계속 하고 있는데 제 그 입원실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애 낳고 남편이 깨어서 또 내려왔고 특히 둘째 때는 10일 전부터 엄마 나 이제 언제 애 나니까는 와달라고 왜냐면은 이제 첫째를 봐줄 사람이 그렇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봐주고 남편이 저랑 같이 날 때 옆에 있어야 되는데 막상 애 날 때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전화를 안 받고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남편은 같이 분만실에 못 있으니까는 저 혼자 이제 분만실에서 이제 진통하고 혼자 애를 낳았어요. 진통 몇 시간이요? 그래도 한 번은 와서 미역국 끓여주고 그런 적이 없으세요, 엄마니까? 없고요. 결국은 또 저희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 대신 산후조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때도 와서 저희 시어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에 밥 먹고 또 자고 그냥 가더라고 해서 그때 본인이 미역국을 드시고? 제 미역국을 해장국이죠, 해장국. 예. 그러니까 아 그때 너무 서운하고 그때는 서운했겠다. 진짜 서운하지. 손주잖아요. 라면은 빨리 보고 싶고 빨리 가보고 싶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되게 얘기 듣고 정리하고 택시 타고 갔어요. 예. 거기 있는다고 또 진통이 뭐 덜할 것도 아니고 그냥 또 사위가 또 저 생각해서 그냥 어머니 올라가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사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예. 아니, 사위는 당연히 그렇고. 안 미안했어요? 죄송하거나. 저요? 예. 미안, 딸한테 안 미안해. 아니 택시 타고 갔는데 뭐가 미안해. 아니 미역국도 뺏어 먹고. 아 뺏어 먹은 거? 아 뺏어 먹은 거? 아, 어머니 얘기를 해도 끄떡끄떡하게 어머니가 끓여주지도 않은 그 미역국을 왜 드셨어요? 산모가 드셔야 되는 걸. 아니 근데 미역국 워낙 많이 끓여놨고 제가 또 미역국 좋아해요. 좋아해요. 첫엔 그렇고 둘째 때는 왜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때 또 마침 또 핸드폰 잊어버렸나 봐요. 어떻게든지 연락이 안 되고 이틀 만인가 제가 갔어요. 나보고 해달라길래
아, 난 엄마 바쁘고 아이 못해. 나는 그냥 산후 조리 엄마 내가 내줄게 그냥. 아. 조리비 내셨어요 엄마가? 산후 조리비? 예, 그건 냈어요. 아, 그것도 해주셨네. 아, 미역국 먹을만 했네요. 내가 냈으니까 미역국 먹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니, 어머니 그때 서러웠다, 엄마가 그리웠다 하는데 들으신 거 어때요, 지금요? 근데 진짜 우리 친정 엄마가 너보다 네 딸이 더 톡이 깊다 할 정도로 딸이 깊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줄 알았지 이렇게 그 할 줄은 제가 몰랐어요. 아, 섭섭할 줄 몰랐다고요? 네. 근데 딸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나는 우리 딸 너무 사랑해 이런 말을 해주지 않으시면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표현 안 하면 몰라요. 아,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좀 이혼하는 바람에 딸이 7살 때부터 아빠한테 가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요즘에 이제 딸네 집 가는 게 손녀 손주도 보러 가지만 딸하고도 더 많이 친해지려고 이제 아니 친해지려고 왜 반찬 싸가는지 아니 좀 진지하게 엄마랑 네.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뭐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결혼하기 전날에 이제 엄마랑 둘이 같이 자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날이니까 이제 엄마가 많이 그리웠어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같이 자자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응 알겠어 했는데 그때 또 전화도 안 받고 12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전날인데 혼자 쓸쓸하게 잤거든요. 아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기억나요? 네. 같이 자자고 했던 네, 거? 네 기억나요. 근데 술 드셨어요? 네 제가 또 술도 많이 마셔서 또 못 갔어요.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런 날은 어머니들이 좀 자제하지 않나요? 아니 뭐 딸이 시집 가니까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냥 또 혼자 즐기시잖아요. 기분 좋을 때마다 일이 벌어지네요. 기분 좋은 거 친해지려고 딸네 가는 거 말고 또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거 있어요? 우리 딸이랑 네, 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가게를 하고 있어요. 네. 그 가게를 이제 우리 제이한테 잘 키워서 가게를? 네, 주려고 그럽니다. 아, 제 계획이. 예. 아니, 엄마가 그 전에 준다고 얘기했어요? 한 2년 후쯤에 가게를 주겠대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하더니 야, 다음 달 그냥 너 그 가게 줄 테니까 네가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급하게 집도 내놓고 엄마 이제 나 이래서 이제 다음 달에 준비됐어 갈게 했더니 야, 그거 그냥 해본 말이야. 야, 그거 그냥 해본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전에 반전. 아, 그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 이 장사 열심히 해서 키워서 딸한테 물려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따님은 꼭 그런 것만을 원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뭐 가게를 준다거나 뭐 금전적으로 뭘 해준다는 게 해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저는 친정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와서 찌개라도 끓여주고 같이 이제 저희 오손도손 밥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닌데. 네, 그냥 보통 엄마야 일반 그냥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현빈 씨부터 갈게요. 네. 고민이다! 고민이다. 네, 동그라미 그렸습니다, 동그라미. 나중에 한 20년, 30년 시간을 지르고 나서 그래도 엄마가 계셨을 때가 마음이 든든했다라고 저는 느낄 것 같아요. 존재 자체가? 저는 생각을 해요. 힘들겠지만 고민은 아니다. 예, 이윤석 씨 얘기 듣고 우리 고민의 주인공 아주 영혼 없이 예. 존재 자체가? 저는 생각을 해요. 고민이다. 저도 보라모니랑 똑같이 고민이라고 고민이다. 생각은 해요. 예. 자,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눌러 주세요. 진짜 엄마 이렇다. 5, 4, 3, 2, 1. 그만했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원하는 거. 엄마, 나 이렇게 처음 얘기하는데. 아, 솔직히 이제 7살 때 엄마랑 이제 헤어진 이후부터 항상 이제 다른 이제 엄마 있는 애들 부럽고 엄마가 항상 그리웠어. 특히 또 내가 엄마가 되어 보니까 정말 더 이런 보통 이제 내가 정을 줄 수 있는 친정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솔직히 친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거든, 엄마. 그래서 엄마가 정말 빈말이라도 나한테 아, 그동안 조금 미안했고 정말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 자, 우리 어머니 또 마지막으로 딸 제이 씨에게. 듣고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이제 이 방송 이후로 너 섭섭하지 않게 엄마가 그동안 많이 해줄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을 내기도 보자고요. 제이 씨부터 먼저 해요. 엄마 한테 했을 때는 혼자 해요. 엄마 한테 했을 때는 제이 씨. 엄마가 사랑해 하트 했어. 한번 해줘, 엄마가 이거 사랑해, 사랑해. 제이 씨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둘째도.
고소를 하셨을 것 같아. 사랑 표현이야지. 예. 자, 결과 나왔습니다. 엄마가 필요해. 네. 보여주세요. 자, 현재 142표가 1입니다. 오! 오! 143? 143이! 아. 114! 예. 네. 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 제목, 피곤한 남자. 안녕하세요. 30대 직장맘이에요. 일하면서 살림하고 뭐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근데 이런 절 가만히 놔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아, 화장이 너무 짙은 거 아니에요? 에? 아니 옷차림이 그 나이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세요. 좀 일찍 다니세요. 뭐지? 남편? 남편? 아우 정말 조그만 게 뭘 한다고. 제 아들은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 아들은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렇게 잔소리를 해준다니까요. 완전 시집살이가 따로 없어요. 밥을 먹다가도 엄마 이 숟가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설거지 좀 깨끗하게 해주면 안 돼요? 제가 아직 어려서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신경 써주세요. 진짜 그렇게 했다고요? 예, 4학년이? 집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남들 앞에서도 엄마를 가르치려고 해요. 식당에 갔을 때였죠. 아줌마 여기 물 좀 주세요. 엄마, 사람들한테 말씀하실 때 좀 자상하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들으시는 분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요. 어머머 얘 좀 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엄마는 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시트콤 같아. 야, 정말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얘 대체 누굴 닮아 이러는지. 와. 이제 겨우 11살인데 앞으로 도대체 얼마 동안 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앞날이 깜깜합니다. 오, 야, 네. 너무 어른스러운 거네. 야, 그나마 다행인 게 아까 그 어머님하고 아들 사이가 아닌 거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요. 아까 그 술 드시는 어머님 만났으면 난리 났죠. 만날 때마다 싸웠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미역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아이의 상황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잔소리하고 약간 입 빠른 소리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그래서 어렸을 때 캔디가 그려져 있는 템버리 갖고 다녔어요. 남자아이가? 남자아이가. 근데 동네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아이고 사내놈이 그런 거 갖고 다니면 그 여자 된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전세가고 템버리는 그저 앞뒤일 뿐인데요. 똑같네. 그러니까 좀 이 사연을 네. 들었을 때 이해가 됐군요. 좀 이해가 됐어요. 이은석 씨는요? 워낙에 바른 사람이라 이은석 씨도. 아니 근데 이제 남편들은 사실 아내가 아무래도 잔소리들. 예. 근데 너무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지적을 하니까 뭐 밥을 먹을 때 열 번 이상 씹어라. 아 요즘 그래요? 네. 사시니까. 여기 약속이야. 진짜로 열 번 씹어, 열 번 이상 씹어요? 씹어야 돼요 막. 삼켰는데 씻는 척 해야 돼요 막. 안 그러면 계속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다 잔소리 하는 사람이 뭐 그럴 만한 사람이야 하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11살짜리 4학년 궁금하다. 4학년 아들이 지금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초등학교 3년 아들이 뭐 정말 그렇게 잔소리가 심해요? 그게 심하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심해요. 태규가 우리 아들 이름이 태규인데 화장을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엄마 화장하고 도대체 어딜 가시려 이렇게 화장을 하세요? 오. 정말 화장하고서는 회사 가는 거 맞으시죠? 어머. 그러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실례지만 무슨 일? 피부 관리. 아, 피부 관리. 아, 네. 저녁 때까지 늦게까지 할 때가 많아요, 일을. 네, 손님 있으니까. 네, 그럼 전화가 와요, 애한테. 엄마 어디세요? 엄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엄마 일하는 거 맞으시죠, 확실히? 응, 이래! 이렇게 하면 그럼 엄마 영상통화 하세요. 영상통화 하세요. 영상통화? 와, 영상 이건 나 뭐야? 나 이거는 지금 약간 4학년이 자꾸만 그런 거를 얘기한다라는 게 뭘 좀 아는 녀석인데? 그럼 아들 때문에 제일 황당했던 일 하나. 제일 황당했던 네네. 거. 최근에 이제 우리 신랑이랑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서는 들어갔는데 큰애가 팔짱을 딱 끼고 문 앞에서 이렇게 째려보고 서 있더라고요, 저를. 엄마 지금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아니 아빠 생일이라 밥 먹고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넌 왜 안 자고 기다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엄마 혼자 들어오세요. 아빠도 같이 들어오셔야지. 한 5분 있다가 아빠가 들어오시니까 아빠랑 다녀오시는 거 확실하게 맞군요. 다음부터는 좀 일찍 좀 다니세요. 지금 얘기 듣기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잘못해서 들킨 적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끔 회식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다른 주부들하고 뭐 특별하게 다르게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건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요. 우리 아들 너무 궁금해요. 빨리 만나봐요. 자, 딱 보여주는 아들 어디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왜 엄마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해요? 제가 네. 꿈이 배우거든요. 예, 근데요? 근데 제가 혹시라도 잘 되면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 나쁜 일을 하면 그게 다 인터넷에 소문나 그게 다 인터넷에 소문날까봐 소문날까봐. 아드님이 생각하는 어떤 나쁜 행동들 이런 거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술을 많이 드셔서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하거나 너무 막 노셔서 막 노. 엄마가 나쁜 행동 막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본 적은 없죠? 하시진 않았고? 그 봤어요. 봤어요? 네. 언제 어떻게? 노래방에 갔는데 그때 엄마가 노는 모습이 술에 너무 취하셔서 탁자 위에서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엄마, 예. 옛날 사진을 볼 때 좀 늘던 흔적이 보여. 그 흔적이 뭔데요? 그 사진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많이 친구들이랑 놀러가시고 공부는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근데 있잖아, 태규야. 어머니 도대체 어떤 사진이 이게 그래요? 아니 평범한 사진이에요. 사진 있어요? 우리 어때요? 네, 갖고 왔어요. 아 있어요? 함께 여러분 동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 같이 봐줄게요. 네? 정말 놀았던 사진인지. 자 보여주세요. 놀았던 사진. 놀았던 사진. 아니 많이 놀았는데? 아니 예쁜데. 민소매라 좀 오해하시겠다. 약간 그 옛날에 안영미 씨가 놀던. 안영미 씨가 놀던 캐릭터. 놀았냐? 놀았냐? 손에는 오렸어. 영미 씨가 들려있어. 아니 손에는 오렸어. 영미 씨가 들려있어. 아니 머리 색깔이 지금 이 아니야, 수이 아니야. 저 뭐야? 수이에요! 수이에요! 아 이거는 논 사진은 아니다. 막 논 사진이 아니다. 그럼요. 아니 그냥 어렸을 때 저렇게 멋내고 뭐 그럴 수 있는 아들, 거죠. 저기 은정 누나 이런 머리 싫지, 태규는? 네, 싫어. 그럼 나중에 너도 연예인이 된다 그랬잖아. 연예인은 화려해야 되는데 저런 머리 할 수 있어요. 염색 같은 건 되도록 안 하고 싶은데. 이유는? 되도록 안 하고 싶은데. 이유는? 머릿결이 안 좋아지고. 엄마한테만 잔소리하는 거예요? 아니요. 집에 사람들이나 다 잔소리를 하는데 특히 이제 남편이랑 저랑 있었을 때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팔베개를 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TV를 보고 있거나 이렇게 좀 장난치고 할 때 보면은 태규가 갑자기 아 안 돼 안 돼! 큰 베개를 가지고 와서 가운데다 딱 하니 놔요. 왜요? 엄마 전 더 이상 동생은 안 된다고 엄마는 절대 마주보고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데. 동생이 또 막내 동생 또 나오면 완전 힘들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엄마가 바쁘셔서 제가 동생들을 많이 봐주곤 하는데 둘이 있을 때도 많이 뛰어놀아서 힘들어요. 근데 세 명 나오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야. 아버님. 예, 진짜. 네. 뭐 어떤 잔소리를 아빠한테는 어떤 잔소리를?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술 먹고 밖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집에 술을 사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면 아빠 술 좀 그만 드세요. 술 많이 먹고 아빠 건강 안 좋아지시면 돈은 누가 벌어오고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거예요. 술 좀 그만 드세요. 약간 이래요. 아니 진짜 태규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네, 자식도 많은데. 책임져 주시고 씨.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좀 큰 아들이죠. 예, 예. 좀 잘 뭐 대견하거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또래 나이 애들하고 좀 틀리게 너무 맞아. 이제 영감탱이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옆에 동생이에요? 네. 어 마이크 좀 줘. 귀여워. 아유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아니 형 좋아요? 싫어요. 왜 싫어요 형이? 잔소리해요. 너한테도 잔소리해요? 공부 좀 안 하면 막 나 뭐 될 거냐고 공부 안 하면 막 거지 된다고 막 공부하라고 하고 입 냄새도 안 나는데 막 이빨 닦으라고 하고 장난감으로 놀고 방좀 안 치우면 막 치우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만 싶어. 옆에는 누구예요? 태규 친구. 태규 친구들한테도 친구한테 가나봐? 뭔가 되게 잔소리 주눅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아니 태규가 친구한테도 잔소리해요 혹시? 네. 어 그래요? 어떤 잔소리래요? 친구한테는? 제가 태규랑 6살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예. 근데 6살 때는 무지개 반이랑 또 뭐 다른 반 두 개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저랑 태규랑 7살 돼서 같은 반이 됐어요. 근데 제가 꿈이 공군 파일럿이거든요. 오. 그래서 블록 같은 걸 쌓아놓고 그걸 누르면 뭐 한기를 던져가지고 다 쓰러지 진 다음에 태규가 와서 여기는 너만 쓰는 게 아니고 애들이 전체 다 쓰는 건데 유치원을 뭐 하냐고 하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태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하지 마 그만해 좀 빨리 하라고 아 우리 이경희 선배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 하시네 야 소리야 그만해 다른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친한 친구들 많아요 태규랑? 태규가요 좀 약하고 잘 울어가지고 아. 저 3학년 때까지는 태규한테 뭐라 하는 애들마다 저가 뭐라 해줬거든요. 아, 야, 그 친구가. 괜찮아. 이 친구가 태규야. 멋진 친구네. 태규를 그렇게 보호해주는데 잔소리 좀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나를 보호해주니까 더 잔소리를 하는 건데요. 아 왜 더 잔소리를 한 이유는 뭐예요?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데 나도 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동진이가 많이 잘못된 길로 새어나가는 것 같아서. 아~ 어른들하고 함께 자리 있을 때도 다른 어른들 좀 당황하겠는데요? 네. 최근에는 조카들이 집에 놀러 와서 피자를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 삼촌이 꿀밤을 한 대씩 맞으면 만 원씩을 주겠다. 그럼 애들이 다 합쳐서 5만 원이거든요. 재수 같지, 그죠? 시켜서 먹어라. 그런데 애들은 좋다고 이제 때려줘! 10대씩 때려, 10대씩! 10만 원! 걔네들 한 대씩을 다 맞고 가서 형아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이제 형아 만나봤으니까 빨리 들어가 했더니 태규가 큰애 삼촌을 앉혀놓고 자기 앉아가지고 훈계를 하고 있더라고. 뭐라고? 아무리 응? 조카들한테 그렇게 해도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용돈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애들이 한다고 해도 어른이 말렸어야지. 어이 삼촌 얼마나 당황했을까. 저는 이 돈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들어온 게 아니라 삼촌의 잘못된 점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보통 애들은 삼촌이 만 원씩 준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어볼게요. 그때 한 대 받고 만 원 받았어요? 네. 삼촌이 그 한 대 때리고 만 원 준다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아플 좀 거라... 싫었어요. 그렇지만 만 원을 준다니. 좋았어요. 다른 애들은 그거 가지고. 아니 우리 친구. 응. 야, 친구는 만약에 저런 삼촌이 와갖고 한 대 맞으면 만 원 줘서 이게 피자 같이 먹었을 텐데 어떻게 할까? 피자는 아니어도 옛날에는 아빠가 아빠랑 형이 PC방을 많이 갔어요. 근데 PC방을 먼저 얘기 욕심 좀 많은 것 같다 보니까. 얘기해봐. 네, PC방을 먼저 모르고 아빠를 따라갔는데 PC방이 재밌는 거예요. 네. 근데 한 1학기에도서도 할머니 집을 갔는데 방학 때 근데 삼촌 심부름 갔다 오면은 돈을 주겠대요. 네. 근데 저는 그 돈 받아서 PC방을 가려고 네. 했는데 돈을 5,000원 준다 했는데 1,000원밖에 안 줬어요. 그래도 배신감 느꼈어요? 야 그럼 결국엔 아까 아저씨가 물어본 건 대답을 왜 안 해 주는 거니? 아니 저한테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럼 삼촌이 말고 그냥 이렇게 용돈 줘도 잘 안 받아요? 네, 용돈을 오. 주면은 손이 민망할 정도로 주고도 안 받아요. 아니, 왜 안 받아요? 아니, 내가 사람들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힘들게 일하셔서 그런 돈을 그냥 받으니까 내가 미안해서요. 그럼 돈 받을 때 막 뛰어와요, 힘들게. 아니 근데 틀린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아, 들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렇게 들어봤을 때. 제가 태규가 보시다시피 너무 요즘 애들 안 갖게 좀 성숙하고 너무 모범적으로만 이렇게 행동하려 하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도 내가 생각에는 스트레스 받을 것도 같고 아, 그럴 것 같다. 그리고 또래 애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할까 봐 엄마 입장에서는 와. 걱정도 되고 엄마가 얘기했잖아. 왜 마이크? 아버님 왜? 왜 둘째한테 마이크? 친구 왜? 뭐 할 말 있어 또? 어머니 아, 너 준비해 형이 너 진짜 욕심이 많구나. 그래 얘기해봐. 그래 태규가요 힘이 약해서 한번 검도는 집중력이랑 근육이 좋아지는데 한번 태규 다녀보라 아까 대기실에서 해봤어요. 태규가 싫대 해서 뭔가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냥 설명을 했잖아요. 권해줬대요. 또 하고 싶은 얘기 뭐 있니? 아구가? 야, 근데 배울 건 있는 게 에피소드를 많이 준비해왔어 그러구나. 그래요. 우리 태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요. 저는 이제 다 컸으니까 괜찮은데 엄마 우리 동생들 좀 일 마음이 어려워. 마음이 착한 거야. 생각이 많아. 세상에, 마음이 어리지. 아니, 사업력이 세상에. 오, 가족 걱정을 또 이렇게. 동생들 뭐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태규야, 얘기해. 동생들 뭐 얘기해. 괜찮아, 얘기해요. 힘드신 거 아는데. 어머머. 힘드신 거 아는데. 동생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동생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이렇게 방송 나가면 어머니가 동생들 안 보는 거 같지. 친구는 또 왜 울어? 친구는 또 왜 울어? 넌 또 왜 울어? 태규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태규야, 네가 물론 엄마는 또 왜 울어요?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엄마가 가끔 들을 때는 네가 너무 어른스럽게 크는 것도 걱정이 되고 엄마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뭐 나쁘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고 우리 가족 함께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네. 자, 윤영빈 씨. 네. 저는 사실은 저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 어린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릴 때 내가 더 어린이답게 친구들이랑 뛰어놀아도 봤으면 지금 내가 더 많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순수하고 바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른이 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큰 고민은 아닐 수 있다. 예.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시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 그래요. 태규야, 난 아직도 지금이라도 누가 나 만 원 준다면 맞을 자신 있어. 저 만 원 드릴게요. 이러지 마요. 이건 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태규 보세요. 뭐 하는 집들인가. 자,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그래도 참 고민이겠다 싶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오, 4, 3, 2, 1. 됐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피곤한 남자. 피곤한 남자. 태규. 70. 제목은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실 분? 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너무 예뻐서 고민이에요. 오, 얘 좀 맞아야 되겠는데? 호프집이라도 가면 옆 테이블 남자들이 합석을 하자고 어찌나 들이대는지. 뭘 자랑하는 거야? 정말 귀찮아서 정말 못 살겠어요. 어디서 자랑질이냐고요?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는 얘기입니다.
자네 자식이 왜 이렇게 이쁘장하게 태어나가지고 제 인생을 완전 꼬여버렸어요. 장근석 정도의 인물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봐야 알겠다니까요. 목욕탕에 가면은 아 뭐야 여기 남탕이에요. 남자라 남탕 들어간 건데 미친 여자 취급을 받는다니까요. 얼마나 여자 같길래. 친구 녀석이랑 쇼핑을 가면 어머 아,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여자친구분이 너무 예쁜데? 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세요? 이런 여자들이 저를 좋아할 리가 없죠. 소개팅 나갈 때마다 아이 그쪽이 너무 예쁘장하게 생겨서 남자로 안 느껴지네요. 여자보다 더 예뻐서 좀 부담스러워요. 저 생긴 건 이래도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씩씩한 남자고요. 야. 저도 이제는 뜨거운 사랑을 좀 하고 싶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저랑 같이 보낼 여성분 어디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나올 때 반응이 여러분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경악도 있을 수 있고 에이, 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러면 만약에 보고 아닌 것 같으면 도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나가서 도로 저기 물어봐야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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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민의 주인공 나은서! 뭐 쓰고 나오는 게 아닌가 봐. 아니 예쁘고 안 예쁘고 따라서 그냥 여자 그냥 여자 와 와서 그죠? 여자 한 명도 너무 잘 받으세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하고 입술 봐봐 입술. 입술이 입술 끝이 너무 정갈해요. 예쁘게 됐구나. 입술 너무 예쁘죠. 오, 진짜 여자 입술. 저 입 모양 짓는 게 되게 여자들이 짓는. 맞아, 이런 맞아, 것들이 가깝게 좀 잡아보세요. 속눈썹이 진짜 길어요. 옆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속눈썹. 길다. 감아봐요. 아니 보통 여자들보다 더 길어. 진짜 너 감고 있어. 오. 아니 진짜 아, 찌르겠어 진짜로. 어때요? 네. 같은 여자가 봤을 때 속눈썹 이 정도면 긴 거죠? 탐나요. 아 그래요? 탐날 정도야. 복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갸달픈 선이 사실 얼마나 아니, 여자분들도 그, 원래 입으면. 남자는 이윤석 씨 선이 있거든요. 저 이윤석 씨 남자 저 껌 너무 맛있어 보여. 입술이요 입술. 남자들은 이 선이거든요. 네 두 번 이래. 예, 오각턱 어떻게 저요? 비교가 확 되네요. 본인도 그냥 일단 부탁 우리가 계속 말을 하지 계속 이거 웃으니까 더 여자 같아. 자.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온 25살 양현모라고 합니다. 말도 그냥 많이 남자인데 아니 근데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오해를 받는다 그러는데 볼일을 이제 보려고 공중화장실 같은 데를 이제 막 가잖아요. 그쵸. 저가 들어가면 깜짝 놀라세요. 오, 여자 같나 이렇게? 네, 그래서 계속 쳐다보시고 네. 몇몇 분은 또 손에 묻히시는 분도 아, 자세하게도 봤어. 누구지? 에이씨 이래 여잔가? 그냥 너 남자랑 그냥 다 얘기하고 다니면 되잖아요. 자주 그랬어요, 예전부터. 이제 길거리 다니면 이제 수근거리는데 가서도 일부러 남자예요? 네, 큰 소리로 저 남자예요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하고 참 답답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 아, 오줌 마렵다! 아, 오줌 마렵다! 아, 오줌 마려! 난 남자로 태어났을까? 네, 근데 매번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또 짜증도 나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잘 그렇지, 모르겠고 그럼 네. 가장 황당했던 거는? 그럼. 아, 이제 혈기 왕성한 나이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을 가잖아요. 아우 가야지 한참 갈라. 부킹. 아 부킹. 그럼 웨이터들이 여자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손목 붙잡고 네,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게 아니라 저를 데리고 가요. 저를 데리고 가요. 진짜? 데리고 어디로 가요? 부킹 데리고 남자 가요. 있는데 남자 여자인 줄 알고 네. 그럼 뭐라 그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하면. 제가 남자라고도 안 믿으세요. 아, 안 믿어. 아니 그러면은 부킹에서 딱 온 사람들도 여잔 줄 알아요? 네 그런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이제 번호 달라고 하면 이제 친구 중에 범식이라는 애가 있는데 네. 걔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범식이 골탕물이라고? 네. 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전화 걸었는데 그 여자분 이름 뭘까? 여보세요? 예 범식인데요. 약간 전화번호까지 줄 정도면 약간 즐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술집 같은 데를 가면요. 친구들이랑 가면 친구들이 잠깐 자리를 비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옆 테이블에서 맥주 같은 거 몇 병 더 시켜줄 때는 좋죠. 맥주 시켜줘? 아, 옆 테이블에서? 아, 진짜로? 여자 인자로? 네. 네. 가만히 있죠, 그냥. 그냥 조용히 가만히.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더 먹고 싶을 때는 이제 숙박업소 같은데 술 더 사들고 가잖아요. 예. 친구들끼리. 네, 네. 그럼 예. 보통 3명 아니면 4명이서 간단 말이에요. 주인분이 되게 이상하게 봐요. 여자 한 명에 남자 3명 정도. 혼숙이 안 되니까. 이상한 취미는 제가
주인공이 친구들이 좀 와 있다 그러는데 후배가 보기에도 좀 여자 같아요? 예, 생긴 게 호리호리하이 예, 여자 같잖아요. 호리호리하이. 제가 한때 썸녀가 있었어요. 예? 썸녀, 썸녀. 어, 썸녀. 썸녀가 있었는데 해님이랑 둘이서 술을 한잔하러 가고 있었어요. 술을 한잔 먹고 집에 와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자랑 있었냐고. 뭔 개소리냐고. 네. 막 싸우다가 또 안 좋게 이렇게 끝내는 것도 있어요. 아, 여자랑 있었다고 오해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랑 이제 대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생산직 알바를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같이 일하면 이제 파티별로 대리님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뭐 승철아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네네네. 이제 현모한테는 이제 이쁜이 이러면서 이쁜이 이러면서 저거 하라 아~ 이거 하라 그럴 때마다 이제 일하기 싫다고 그럴 때 되게 많고 한 번은 저희 집에 일 끝나고 이제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소개시켜줬거든요. 친구라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놀래요? 치면서 어떤 친구냐고 그러니까 아, 뭔 친구가 무슨 어떤 친구냐 그냥 친구지 그냥 친구지 무슨 여자친구인 줄 알고? 네. 어떤 친구랑 자꾸 이렇게 방 안에 들어와서 놀라고 하면 방 못 잠그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쁜 남자도 대세고 꽃미남들이 대세인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연애가 잘 안 돼요. 외모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대시하면은 저보다 더 이쁜 거 같아요 이러면서 아 부담스럽네요 이러고 번호 달라고 하면 안 주시고 보통 이제 둘이 가면은 스킨십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손을 잡고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레즈도 보는 거. 아니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해요? 뒤에서? 아니 뒤에서 이제 속옷 벗고 그런 게 다 헤어지는 이유였어요. 네. 피부 때문에도 그 여자들이 좀 싫어했겠어요. 비교당하고 그래서. 네, 제가 조금 피부가 되게 좋은 건 아닌데 굉장히 좋죠. 하얗잖아 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물광 좋아. 피부예요. 네, 그죠? 그렇다고 피부를 일부러 더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아니, 여자들이 옆에서 못 보잖아요. 아, 제 친구 중에 한식이라는 친구가 한식이요. 근데 이렇게 하얗고 야리야리하고 그게 늘 고민이라 소위 말하면 피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진짜로 다니다가 바닥에 흙을 막 얼굴에 발라요. 어머 진짜? 자기 그러고 싶다. 얼마나 스트레스. 네. 그렇게 한 몇 년 노력하니까 진짜 뒤집어졌거든요. 이분한테 얼굴이 흑발이라는 얘기예요. 주먹주먹이에요. 아니 그러면 남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해 본 건 없어요, 뭐? 수염 같은 거 기르든지. 네. 수염도 근데 잘 안 나는 또 체질이에요. 그러네, 수염이 이렇게 잘 안 나는 스타일. 어떤 노력을 해봤어요? 운동도 막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먹으면서 보충제도 먹고 운동도 해보고. 아 제가 보기보다는 힘이 조금 세요. 팔 힘이 좀 센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영자 씨랑 80 한 번만 한 번만 이거는 어려운 일이지. 아니 참고로 저희도 다 졌어요. 아 여기 잡고 지금 저분 진짜 주저앉지. 이팔 잡고 졌는데 해봐요. 이게 뭐 어떡하냐. 여기서 만약에 이영자 씨를 정말 이길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박빙으로 간다면 상남자로 인정합니다. 자 제대로 접목돈으로 한번 쏟아봐요. 자 제대로 제발 하나 둘 해! 제발 하나 둘 해! 자 남자다! 더 세게 해! 남자다! 더 세게 해! 남자다! 더 세게 해! 표정 봐 이영재 씨 이길러 봐! 상남자로 가야지! 상남자로 가야지! 안 되겠다 너무 센 상대를 만났어요. 그래도 누나가 배려해준 거야. 이건 뭐 진짜로 이영자 씨를 못 이기는 거는 힘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친구 진짜 기죽지 마. 누나는 여성 남성을 떠나서 누나는 장군이야. 누나한테 기죽지 마. 우리 그 보람냥하고 한번 매달려 보는 거 어때요? 주인공 돼요? 자 여기 매달리면 그래도 남자 완전 상남자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어깨를 잡아. 어깨를 잡아. 자, 하나, 둘, 셋. 배달입니다. 버텨. 오야! 오, 이거는 우승. 배달입니다. 버텨. 오야! 오, 이거는 우승. 배달입니다. 버텨. 오야! 오, 이거는 우승. 생각보다 힘이 세다. 아니, 팔씨름은 나한테 졌지만 어떤 남자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축구도 굉장히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아니 목소리를 좀 크게. 저런! 소리 지르면서 해봐요. 좀 자세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큰 소리로.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요. 양반들이 진짜 무대 있어요. 무릎 위에? 아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아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더 벌려 더. 쫙 벌려. 무대 있을 때처럼. 이렇게. 무대 있을 때처럼 큰 소리로 한번 해봐요. 자 한번 진짜. 저런! 저런! 자 약간 비탕하게. 비탕하게. 나 축구도 잘 자고. 어 비탕하게. 비탕하게. 전 비록 이 형제한테 졌지만. 딱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비록. 어 제가. 비록 지금 이영자 누나한테 졌지만 구기운동 굉장히 잘하고 여자친구 있으면 옷도 이렇게 많이 벗어줄 수 있고 추운 날에 저거 여자친구만 생기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많이 대시해 주세요. 그래 잘했어 잘했어. 자 형빈 씨부터. 네. 그 피부 뒤집어진 제 친구 한식이. 예, 이거. 네. 그 친구가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오히려 그때 잘 관리를 했더라면. 딱 발라갖고. 뒤집어져갖고. 네. 지금 다 뒤집어져가지고. 얼굴 발라, 얼굴. 그래서 지금은 고민이지만 갈수록 이렇게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고민이 아니다. 고민 아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부럽기도 하고 저는 평생 여자 같다 뭐 예쁘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늘 뭐 환자 같다 노인네 같다 이런 얘기밖에 못 들어봤어요. 그거야 낫잖아. 네. 그래서 남자로서의 매력을 알아줄 여자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연이 있어요. 고민이 아니다. 보람양. 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민인 것 같아요. 아,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분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실 분이 방송 나오고 생겼으면 좋겠네요. 2, 1 됐습니다. 네. 자,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 주세요. 100표 넘었어요. 오, 100표 넘었다. 대박이다. 오, 많이 누르더라고요. 100표. 제목이 처음처럼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근데 저 아무래도 결혼 초반사 한 것 같아요. 이건 사기예요. 이건 사기예요. 네? 결혼 전에 남편은 유정아, 너 일식 좋아하지? 되게 맛있는 일식집에 알아놨어. 얼른 가자. 아~ 하던 남자가 얼마 전 집에서 다시 가자고 했더니 고기 짜! 짜! 아, 고기 짜! 우리 아우, 바뀌었어. 뭘 그런 걸 밖에서 먹어. 아우, 그 집 짜! 집에서 밥 먹자. 외식뿐만 아니라 결혼 전엔 영화 보고 싶다고? 야, 영화 보고 싶으면 가야지. 무슨 영화 볼래? 근데 요즘엔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나 때리면 TV에서 해! 골물 극장까지 가서 봐! 너 기다려 그냥! 구독 때 다 나와! 야, 진짜 옛날 많이 서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제가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거는 주정아, 나는 나보다 네가 더 소중해. 결혼해도 쭉 난 내 몸보다 널 더 아낄 거야. 여자들은 넘어가죠, 이런 대사에. 그랬던 남편이. 예. 이 말만 믿고 결혼했건만 양수가 터져서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절 두고 남편이란 작자는 배고프다며 고기 뷔페를 갔어요. 진짜 이거 남편 만나 싶더라고. 연애할 땐 간이고 숙이고 다 빼줄 것처럼 물던 인간이 어쩜 이렇게 180도 변할 수 있나요? 다시 연애 시절 따뜻했던 남자로 되돌릴 순 없는 걸까요? 해주셨습니다. 너무 너무했다. 이분은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고 아내가 좀 달라졌다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여성들은 몸에서 어떠한 소리도 안 나는 줄 알았어요. 소리요? 예. 방구 이런 거? 어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부끄럽게 퍽! 요즘 이런 거였는데 야 그렇게 나요? 퐁, 이렇게 귀여워요. 퐁퐁 이렇게. 오야 시아인들에게 사람 불러요? 어, 야! 더, 야! 이렇게. 야! 퐁퐁 이렇게 그냥 자신감 있게 나오고 고민의 주인공을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남편이 얼마나 많이 달라진 겁니까? 결혼 전에는 이제
제가 생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밥도 사주고 케이크 사주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파티할 때 예. 케이크에 초 키고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예. 막 케이크도 사주고 프로포즈 이벤트를 예. 해준다고 그러면서 초 이렇게 촥 켜놓고 어. 이제 하트 모양을 이렇게 딱 켜놓고요. 그 안에다가 옆에 벽에다가 예. 현수막으로 제 사진 딱 해놓고 수정아 사랑해 막 이렇게 해놓고 현수막까지는 안 하는데 네 그런까지 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제 생일이나 뭐 결혼기념일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달력에다가 막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도 쳐놓고 이래도 아 뭐 그냥 넘어가요. 네. 축하한다 뭐 생일 축하해 뭐 이런 얘기도 없고 예 뭐 네, 그런 것도 없고 뭐 너무 극과 극단적이네. 아예 그냥 넘어가 버려. 이거는 거의 사기 결혼 수준인데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아까 네. 양수 아 제가 예. 그거 이제 야 그거 들어야 돼. 제가 이제 양수가 터졌어요. 네. 이제 병원에 전화해보니까 빨리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가야죠. 이제 신랑이 이제 일을 끝나고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배고프대요. 고기 뷔페를 간다는 거예요. 고기 뷔페? 네. 만나 말고 가는 거야. 네. 이제 아기 낳고도 이제 수고했다. 네. 그런 말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로의 말 같은 거. 네. 그냥 저를 딱 보더니 그냥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러고 마는 게 표시예요. 어깨를 네. 신랑 힙합해요? 아니요. 일단 만나볼게요. 만나봐서 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성남자를 만납자! 반갑습니다. 예. 성남자를 만납자! 이렇게 나와요? 선배님들은 진짜 어깨랑 한번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저 팔로 쳤으면 침대에서 떨어졌겠는데요? 아니, 근데. 아, 내가 양수 터진 걸 알았었어요? 그 순간에 고기 뷔페 먹으러 갔을 때 퇴근길에 이제 그 출산 소식을 들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밥대를 놓쳤어요. 예. 또 첫 출산이고 애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진통시간이 예. 좀 든든히 먹고 와서 있자 그래서 고기 뷔페를 갔었죠. 아. 근데 먹진 못했어요. 야, 왜요? 한 명은 입장이 안 된대요. 한 명은 입장이 안 된대요. 그냥부터 된 거예요. 아, 고기 뷔페라. 나는 살짝 되던데. 그래가지고 남편은 그렇게 예전하고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예. 처음에 와이프 만났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많이 오바를 했어요. 예.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좀 잘 안 나오는 말도 막 억지로 떠들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고 나니까 전 같은 정성을 쏟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잖아. 변해도 그냥 해요. 생일 축하해 이건 할 수 있잖아. 해요. 하긴 해요. 안 했잖아요. 하는데? 하는데? 아 근데 남편분이 되게 좀 밉상이시네요. 말씀하시는 게. 예, 예. 그럼 저기 아내 생일 했잖아. 했잖아. 올해 선물해줬어요 뭐? 안 했. 돈으로 줬나? 몰라. 진짜 안 했어요. 한 번도. 누구한테 돈 준 거예요? 결혼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떤 여자한테 주신 거예요? 아니 결혼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냥은 안 넘어갔어요. 막 식당에도 가서 밥이라도 먹든지. 네. 저 제 생일 전에 시아버지 네. 생신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밥 먹고 저 아, 엮어서 해버린 거구나. 시아버지 생일날 밥 먹은 걸 가지고 밥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아 그런 적 한 번 있어요. 한 번? 예. 그럼 솔직히 남편 지금 아내를 보면 막 설레는 마음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막 엄청 설레이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부부 사이 같아요 그냥. 네. 뭐 아내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막 아내는 어떠세요? 저도 지금은 별로 그러니까. 설레는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설레는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손해 보기 싫어서 제가 볼 땐 남편 몸 보거나 이러면 설레일 네.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설레지 않아요? 형이 설레시는 것 같아요. 안 설레세요? 있을 때 그냥 얘기해 봐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밖에서 이제 덩치가 크니까요. 이제 사람들에게 섞여 있으면 좀 이렇게 눈에 띄어요. 예, 예.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좀 설레고 그러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밖에서 좀 이렇게 가끔 봤으면 좋겠고 데이트 좀 했으면 좋겠고. 설레려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야 되니까. 지금 겁나 설레겠네요. 여기. 진짜. 집에 있으면 맨날 자기 뭐 속이 좀 안 좋으면 맨날 뭐 똥싼 얘기하고 똥 얘기 맨날 똥 얘기만 하거든요. 집에서 맨날 막 어쩔 때는 막 자기 똥 이만큼 쌌다고 막 사진 찍어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저한테 들어. 정말 똥매너다. 근데 결혼 4년차 됐는데 너무 빠르다. 한 10년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똥샷은 네. 한 10년 넘어야지. 그러니까 윤석 씨 결혼한 지 얼마 되셨죠?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 5년 돼도 그런 얘기는 못하죠? 대화로 근데 이제 아내가 또 한의사다 보니까
변 검사는 해요. 변 검사는 해요. 아빠 내리지만 내리지만. 보니까 보니까 왕인데 왕. 경아들이 오면 열 번. 아니 남편 그럼 아내도 좀 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게 되게 여성스러운 거였어요. 예, 예. 정말 천상 여자 같았어요. 예. 사귀다가 이제 또 좀 약간 의견 충돌이 생겨서 이제 싸움으로도 예, 예. 이어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또 먼저 또 겁먹어가지고 막 눈물 그렁그렁하고 그래요. 예. 제가 마음이 또 누그러져가지고 좀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싸움 딱 된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진짜 이제 제가 좀 목소리가 올라가면은 저보다 더 올라가요. 그래서 막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없이 작아져요 앞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 제가 먼저 울 것 같아요. 싸우다 보면.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도 많이 변했다는데 너무 남편한테만 지금 변했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제가 변한 것보다는 남편이 변한 게 더 이렇게 이만큼 더 큰 것 같아요. 더 변했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한 번은 제가 만삭이었을 때 이제 항상 이제 닭가슴살을 항상 싸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하루는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자느라고 이거를 해동을 못 해놓은 거예요. 예. 자기가 이제 이거를 못 싸가게 되니까 이 꽁꽁 오면 이제 딴따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던진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던진 거예요. 어? 이렇게? 네. 맞았어요? 이제, 아니 이제 제가 물론 맞진 않, 다행히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좀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막 이제 내 몸 챙겨준다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 몸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왜 던지셨어요? 그때 좀 미쳤었나 봐요. 그래 미쳤었대요. 순간 화가 확 났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하셨는데 생각합니다. 아니 아내가 보기에는 남편이 왜 그럼 변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좀 약간 원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망이요? 네, 이제 원래는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갈 그러니까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는데 저랑 만나고 나서 이제 무산이 됐어요.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언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마음 먹은 일은 다 했었대요. 근데 이제 저랑 만나고 나서는 설마 그런 말 아니겠지. 저랑 만나고 나서는 너 만나고 나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네. 이 말을 되는 일이 없다고. 그때 그 말은 정말 홧김에 나온 거였었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와이프를 만나면서 더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이제 제가 좀 공부를 소홀하게 돼가지고 결국엔 손을 놓게 됐는데. 단순히 제 노력이 부족했던 거였죠. 원망 안 하신다는데. 네, 원망 안 해요. 네. 그런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 저는 몰랐어요. 네.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예전에 이제 연애할 때 그때는 막 전화하면은 항상 끊기 전에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끊고 표현이. 그랬는데 지금 결혼하고 나서는 사랑한다고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사랑한다면 한 번 못 들어봤다는데 저희가 좀 도와드려볼게요. 그 전에 결혼 전에는 그러면 뭐라고 호칭, 서로 애칭 같은 게 있었어요? 예. 몸땡이. 덩어리. 저는 신랑한테 웅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꿍 이렇게 했고요. 꿍. 귀엽다. 꿍. 신랑은 이제 저한테 저게 정으로 끝나니까 쩡이 이렇게. 쩡이 꿍이 이랬구나. 통화하는 것처럼 해서. 자. 전화 건다. 자 전화벨입니다. 랄랄랄랄랄랄라. 잘해도 전화 받으세요. 안해도 받으세요. 쩡. 정아. 어, 꽁아. 잘 자고. 사랑해. 벌써 재울라 그래. 좀 얘기 좀 하자고. 진짜. 다시 전화 받아요, 다시. 나는 꽁이 좀 옛날에 연애할 때 좀 그때 그 시절에 반만이라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 알았어. 난 사랑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달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 통화를 해봐야지. 저 어떤 마음인지. 그럼 나도 이제 앞으로 좀 원하는 대로 좀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이 될 테니까 너 지켜봐주고 사랑해. 남편이 편하게 되는 거야. 야 너무 좋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가끔씩 맥주 한 잔씩 하시면서 뭐 이런 게 좋았어, 이런 게 서운했어 뭐 그런 거 하시다 보면 좀 더 소통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네. 그래요. 저도 고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네, 현석 씨. 변하는 건 당연하지만 항상 미안해하고
노력할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 이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4, 4, 3, 2, 1. 그만! 아니, 저는 이 부부를 보고 하나 배웠어요. 결혼해서 전화할 때는 연애할 때 호칭을 좀 계속 억지로도 하면 샤랑이 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똥? 어디야? 밥 먹었죠? 지금 거신 전화는 잘못된 거예요. 자, 편안하지 보여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감추기 싫어요가 3승을 차지했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Yo, yo, yo.